이미 많은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고 노사 합의를 통해 나름의 기준을 세운 곳이 많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경제단체는 임금 피크제 폐지에 따른 경영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강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으면 안 되고 합리적 기준에 맞춰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합리적 기준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말씀하신 합리적 기준에 대해 첫 언급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걸 적용할 때는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부터 타당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임금 피크제 도입은 실제로 제동이 걸린 것이라 보여지는 것이고요. 임금 피크제로 이미 그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대법이 오늘 임금 피크제로 아낀 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보겠다고 했는데 임금 피크제 도입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대목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임금 피크제로 줄어든 월급이 지나치게 많은 건 아닌지 월급이 줄어든 만큼 업무도 그에 맞춰서 적절히 줄었는지에 대한 정교한 합의가 만약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노사 갈등과 대규모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당연히 삭감된 임금을 갖다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사태가 이제 올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안 되게 하려면은 정말로 정년을 더 몇 년 더 연장해주고 정년 연장 기간 동안에 임금은 일정 수준에서 협의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지금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체 1,700 곳 중에서 70%가량이 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네. 임금 피크제 적정성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일단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고 당장 대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관심사인데 네. 계획이 있을까요? 우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예로 들면 이 두 기업은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 이번 판결로 고민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IT 기업발 연봉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 입장에선 추가 인건비 상승 우려가 있고 또 젊은 직원들 입장에선 연봉 인상에 걸림돌로 또 인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일각에선 노노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치열하게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